안녕하세요, 썰맨입니다. 오늘은 생새우살 또는 이 오징어와 함께 고추를 이용해서 이 세상 간단한 명절 요리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. 이 명절 음식이 이 만들 땐 참 맛있는데 이 만들고 나면 기름 냄새만 풀풀 나고 이 먹지도 않게 되거든요. 오늘은 이 따뜻할 때도 맛있지만 식어도 손이 가요. 손이 가는 이 새우의 이 특징이죠. 이 고추를 다져서 맛있는 명절 요리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냉동새우와 냉동 오징어를 준비했는데요. 오징어는 생물을 다져서 사용하시는 게 가장 맛있겠지만 오늘 영상에선 이 주객이 전도될 우려가 있어서 냉동새우와 이 수준을 살포시 맞췄습니다. 이 세상이 요즘엔 워낙 편해져가지고요. 썰맨 요새 여유를 갖고 살고 있습니다. 자, 단 새우를 고르실 때는요. 이 주황색 빛이 도는 자숙새우가 아닌 이 회색 빛의 이 생새우살을 꼭 구매하셔야 합니다. 또 하나 이 냉동 어패류의 경우 이 지난 영상들에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이 급냉 보존을 하기 위해서 이 아질산염을 이용하여 냉동을 시켰을 경우가 있는데요. 이때는 흐르는 물에 충분히 해동과 세척을 하셔야지 조금 더 안전하게 얌얌하실 수가 있습니다. 흐르는 물에 세척 시 이 거품이 나오지 않을 때까지만 헹궈내 주시면 됩니다. 다음은 해동 세척한 새우살을 살포시 다져줄 건데요. 이때 새우를 너무 잘게 다지게 되면 새우 특유의 식감이 없어집니다. 숭덩숭덩 다져주시는 걸 추천드리고요. 오늘 요리에서 또 빠져서는 안 되는 메인 아닌 메인 청양고추를 10개 이상 넣어야 특유의 매콤 담백한 맛을 만들 수 있지만 이 아이들도 먹어야 될 경우에는 이 파프리카와 이 물기를 제거한 피망을 이용하시면 맵지 않게 그 맛을 얼추 낼 수 있습니다. 요리는 응용이고 센스죠. 자, 여기까지 영상을 시청하셨다면 여러분들은 새우, 오징어, 고추, 완자전을 다 드시고 소화를 시키신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. 다져놓았던 새우와 다져진 오징어 그리고 청양고추 채까지 이렇게 넣어주시게 되고요. 다음은 부침가루를 이렇게 한 컵을 넣어주십니다. 다음은 전분가루인데요. 2분의 1컵 종이컵 기준으로 넣으시면요 훨씬 더 식감 있는 완자전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. 계란은 총 3개 넣어주시고요. 꽃소금은 2분의 1큰술 넣고 손으로 쉐키쉐키 섞어주시면 끝난 겁니다. 이게 뭐라고 요리 도 아닙니다. 그런데 뭐가 좀 빠진 것 같아요. 그쵸? 색깔이 너무 푸르딩딩해. 맞아. 홍고추를 안 넣네. 홍고추 또는 피망을 물기를 빼서 넣으시면 훨씬 더 색감 있는 전을 만들 수가 있겠죠. 당근 넣으셔도 좋은데 저는 당근 싫어해서. 자, 식용유 둘러주시고요. 이제 완자전을 부쳐줄 건데요. 자, 여기에도 또 센스 있게 부치는 방법이 있습니다. 기름 있는 곳에 먼저 완자전을 내려놓은 다음에 바깥쪽으로 빼놓고 새로운 전을 위에 딱 올려주게 되면요. 훨씬 더 빠르게 간단하게 완자전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. 일반적으로 명절 때는 이 고기를 다져가지고 만들게 되는데요. 이게 만들 때는 참 맛있는데 씻고 나면은 이 기름 냄새가 나면서 잘 안 먹게 되잖아요. 그런데 이 새우, 오징어, 고추 완자전은요 식어도 참 맛있습니다. 이 썰맨의 레시피대로요 한번 꼭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. 정말 매콤하면서 또 고소하고 담백한 그 맛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. 많은 재료 들어가지 않고도요 정말 맛있게 만들 수 있는 편하고 실용적인 그런 레시피니까요. 이번 추석 때 꼭 한번 도전해 보셔서 맛있는 요리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. 자, 여러분들이 또 기다리시는 아타임이 왔습니다. 아하세요. 부끄러워하지 말고. 아유, 이것도 한 장감이네.